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사회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졌던 이 계급 구조를 이제 천천히 변화가 되는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제 혈족보다는 본인의 이 실력도 조금은 더 효과적인 자기의 이 신분을 가리킨 이제 신분을 이제 알아내는데 신분을 형성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우리는 귀족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혈연중심의 귀족사회겠죠? 자, 조선시대는요. 이제 자기의 이제 문벌 구조를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관료주의 사회로 변화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귀족, 중인, 그 다음에 양민, 어떻게 보면 평민이라고 하죠. 평민계층, 그 다음에 천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양반이라고 하는 이 그 관료 위주의 이 신분계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양반이란 뜻은요, 동반과 서반의 양쪽의 반을 말하는 건데요. 동반은 이제 주로 문반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서반직은 주로 이제 무반직을 가리키는 말로 양쪽의 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려 말에서부터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호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문반과 무반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 자신만을 이제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조금은 더 넓은 이 계층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전기에서는요, 양천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양천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여격이라든지 세금을 납입하는 그런 대상을 이제 말하는 걸로 주로 이제 가부개혁 이전까지 이렇게 양천제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천제가 봤을 때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인은 어떻게 보면 자유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천인은 예송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반상제도가 일반화되게 되면서 양반, 중인, 상인, 자, 천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의 등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 간의 이 차별이 좀 굉장히 엄격했어요. 법제화적으로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상민이 양반한테 이제 뭐 대든다든지 말을 이렇게 좀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법제적으로 처벌도 가능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요. 또 반상의식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이 지배층의 이 지배자적인 위치가 굉장히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반부터 어떤 계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반과 무반 양쪽을 칭한다 그랬었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조선 초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게 되는 이런 이제 넓은 층으로 이제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는 거. 자, 이들은요, 일단 자신의 출신 기반이었던 이런 향리들이, 원래 고려시대에는 호족들이 지방에 있으면 향리라고 그랬었죠. 이 향리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조선시대에선 사대부의 시대죠. 그래서 그들의 관리 진출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 서리하고 기술관, 뭐 궁교, 영리, 이런 하층 지배계급을요, 이제 중인으로 완전히 이제 격하를 시키게 되면서 양반과 중인 간의 신분이 딱 고정을 하면서 이들 간의 차별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주지까지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양반들이 주로 모여 살게 되는 반촌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민촌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특히 무반가보다는 문반가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거. 자,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또 양반층 안에서도 이제 첩이라고 하는 그
존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첩의 자식에게는 관직의 진출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을 우리는 서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홍길동전에서 알듯이 이제 홍길동 이야기를 하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호형호제를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서얼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과거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봤을 때도요. 대부분 보면은 양인 이상이면 다 과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과거 합격자라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서 또 이제 문벌 간의 차별에 따라서 조금은 승진을 하는데 차별이 있었다는 거. 자, 요것도 그들의 양반 안에서도 조금은 차별이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물론 무반보다는 문반이 더 앞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이제 동급생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조금은 더 이제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또 승진이 느릴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들의 각각의 차이점도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양반이었고요. 자, 이들의 사회적인 특전은요. 각종 군역은 면제가 돼요. 그리고 형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대부분에 있으면 이제 양반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 상민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이런 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길을 비켜주는. 자,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가나 처가나 이제 뭐 농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주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우대를 받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형벌이나 이런 면에서도 특권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양반입니다.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이제 양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층에서 구분이 돼서 따로 떨어져 나온 계층을 우리는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양반하고 피지배계급 이 양민 사이에서 이제 중간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크게 말하면 중간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여러가지 의원, 역관, 율관, 천문관 이런 기술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로서 봤을 때 중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이제 기술관도 기술관이지만 이제 우리가 첩의 자식은 좀 많이 차별을 한다고 그랬었죠. 물론 양반의 피가 섞여 있지만 양반의 피는 반만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직의 진출도 제한하는 등의 이런 중인 계급으로 이제 떨어져서 양반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제 대체로 보면은 뭐 양반 관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죠. 차별되고 많이 없는데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단상제도가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상급 지배층으로 이제 양반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시가 돼서 결국에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제 의원 또는 역관, 뭐 그 다음에 천문관, 그 다음에 여러 상관, 율관, 이런 기술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실무의 말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무를 맡는데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한품소용제를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얼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얼계층은 중인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서하고 어를 또 구분을 해줍니다. 서는 양반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첩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엄마의 신분이 양인인 거죠. 그래서 이 양첩의 자손에게는 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첩, 즉 엄마가 노비예요. 천민이에요. 자, 그러면 천첩의 자식에게는 어리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이 둘을 합쳐서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물론 양반의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양반 계층 안에 들지 못하고 이 중간 계층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주로 양반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이렇게 조금은 섞였긴 했지만 관직 진출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조금 더 높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아버지의 품이 이제 높아서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서울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였고요. 대다수로는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차별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이 대부분의 이 서울의 이 시세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리를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 향리는
이제 우리 소편의 지배자로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게 바로 향리였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제 드디어 사대부의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향리가 갈 곳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위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향리들은 이제 과거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향리는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조선시대에서는요, 이제 향리 세력이 이제 중심지였던 이쪽이 이제 향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향리들의 시대가 이제 쭉 갈 것 같이 이제 여겨졌겠지만 조선 전기에 이제 해당하게 되면 사대부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향리직은 그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사대부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팔도의 이제 밑에 부목군현을 관할하던 수령의 이제 아전급으로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 자, 요거 잘 보시고요. 예전에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요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녹봉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녹봉을 지급받지 않고요. 외역전도 이제 세종대왕 때 이르러서 폐지가 되고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땅과 노비를 그냥 세습하면서 그들만의 이제 이 재산을 세습하면서 이제 했던 거지 국가에게 받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인 계층, 즉 상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평민 또는 상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대부분 농민, 수모업자,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이제 농민 계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또 세금을 내는 주요한 그 출신도 농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민에 비해서 수공업자하고 상인은 이 상민 계층 안에서 농민보다 조금 더 낮은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물론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공시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일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응시할 수가 없었고요. 신분 상승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제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무반직이라든지 아니면 군공을 세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작가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은 가능했지만 문과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세금을 낼 때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이 의무를 졌고요. 그 다음에 이 수모업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긴 냈어요. 자, 이제 장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상인들은 이제 시전상인이나 보부상과 같은 이런 이 상인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서 이제 상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특히 시전상인이나 유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난정권이라고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었죠. 이 금난정권을 부과받으면서 이제 세금을 납입하고 그 자기만의 상권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이제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농번 억상 정책으로 농업은 중심이 되고 상업은 억압된다는 이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서 농민들보다 훨씬 더 천신된다는 것. 자, 이거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실량 역천. 물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양인 신분이에요. 하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직책을 천시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같은 양인이라도 천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신량 역천은요 여기 있는 상민하고 천민하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인 한번 보실까요? 자, 천인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비예요. 그리고 뭐 백정은 여러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고려시대에는 이 백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이제 농민들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도축업을 하는 이 천인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 조선 전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세종대왕은 얘네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양민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완벽하게 이제 천인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거. 자, 요거 변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라든지 뭐 창기, 광대, 뭐 사당, 악공. 자, 요런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천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노비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자, 노비에서는 일단 공노비와 선노비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이거는 계속됩니다.
자, 일단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소속돼 있는 이제 노비로서 주로 이제 선상노비,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제 뽑아서 올려져서 관해서 그 일을 하는 관노비고요. 납공노비는요, 일단 무상으로 노역을 하는 게 노비들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납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기 몸값을 바치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노비 중에서는 이제 몸종으로 이제 알려진 솔고노비, 데리고 사는 노비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농민과 같이 똑같이 이제 농사 짓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이제 자기의 몸값이었던 신봉을 바치는 외고노비로 나누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솔고노비보다는 외고노비가 훨씬 더 이 자유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급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격으로 보자면요. 일단 이들 천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증여, 상속 이런 재산 취급을 받는데 노비들이 이렇게 재산 취급을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백정이나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재산 취급을 받지는 않아요. 자, 신분은 계속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 세습이 되고 한쪽이 노비면 이제 자식도 그 노비인 일천직천의 그 원칙이 여기에 부과가 되고요. 출생한 노비의 자식은요, 어머니 쪽에 이 주인님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바로 우리는 천자수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 신분이 엄마만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이제 태종 때 이르러서는요,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엄마의 신분 따르고, 그 다음에 조선 중기 때는요, 이제 신분을 따를 때 있어서 무조건 천인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엄마의 신분만을 따르게 되는 노비 종모법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요. 노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제 양민이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 양민들이 조선 후기 때 많이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이라든지 중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버려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양민들을 많이 늘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노비 종모법을 이제 만들어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할노비라고 새로운 노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이 은인을 입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먹여서 이렇게 살려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싶다.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제 그 살려준 사람의 소유노비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할노비가 되겠죠. 자, 백정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농민을 지칭했던, 고려시대는 일반 농민을 지칭했던 말이었는데, 세종 때부터 양수척과 화척 등을 이제 농토를 주고 이제 백정의 칭호를 이제 부여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직을 이제 계속 세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도사러, 피형, 유기, 이런 가주법을 이제 제작하는데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천인으로, 조선 중기 때 천인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정, 광대, 뭐 이런 무인들, 무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천인은 아니었는데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많이 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두려워, 그 다음에 좀 천하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이제 양민이었다가 이제 천민으로 조선 중기 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반, 중인, 상 천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요. 여기는 중인에서 서얼과 현미의 직입니다. 자, 이 서얼은 양반, 반틈 양반이라고 하죠. 반만 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요. 현미는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지위가 높았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에게 밀려서 이제 광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아적격으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조 직업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조자로. 자, 서얼과 현미는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고려시대하고 조금은 틀린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중에서도 문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잡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민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조금 더 우대가 됐었던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제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납입하게 되죠. 세금을 납입해야만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 세금을 납입해야 되는 양민들이 몰락을 해서 노비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런
숨어서 지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국가가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농본전책, 즉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이 정책으로서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사회 정책으로서 농민들을 부유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명분론에 입각해서 이제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서 국가의 재정도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사회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제부터 볼게요. 자, 흉년이 들었거나 좀 어려울 때, 봄이나 이럴 때 되면 겨울에 이제 양식을 먹고 겨울에서부터 이제 봄까지는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아사자가 많이 속출하는 시기예요. 자, 이때 곡식을 빈민에게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 이를 환수해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이 구조가 바로 환곡제도인데요. 결국은 이 환곡제도는 이때 어떻게 보면 친율 정책으로 이제 이어져 왔던 거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빌렸던 곡식조차 갚지 못하는 농민들이 아주 아주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럼 곡식 창고가 많이 비겠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환곡인데요. 조선 후기 때는 이 환곡을 이제 폐단이 생기게 되는 이 삼정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하게 돼요. 일단 그래도 조선 전기까지는 구유를 하는 데 쓰였던 사회시책이었죠. 자, 이 환곡제도는요, 우리가 고구려로 한번, 이제 고대국가로 한번 더 넘어가서 고구려 때 만들어진 진대법에서 기원이 된 거에서요. 자, 우리 고려의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흑창,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바꿨던 은창. 자, 이 은창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도 물론 은창이 조금은 이제 좁은 의미로 의창이 쓰여지긴 하는데 이 환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요거를 이제 한번 그 흐름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평책이 상평창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고가가 흉년일 때는 많이 가격이 오르게 돼요. 별로 뭐 없으니까요.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 물가가 굉장히 싸져요.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으니까 많은 곡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물가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는 너무 비싸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너무 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싸졌을 때 국가에서 사들였다가 너무 비쌌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꺼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를 조정해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상평창입니다. 자, 이때 상평창과 함께 확대 운영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의창인데요. 이 의창은 이제 대부분 봤을 때 이제 원곡만을 걷어서 백성들을 이제 구유라는 환곡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그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사창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원곡이 계속 감소가 되면서요, 중종 때 의창을 폐지하게 되고, 이 부율산업은요, 이제 부율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창 한번 볼까요? 자, 의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거둬들이지 않아서 이제 사창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이제 옮겼다고 했었죠? 자, 대부분 각 지방의 군현에 설치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창은 이제 민간에 이제 곡식을 저축해서 두고 이제 흉년이 들거나 뭐 이렇게 작물이 잘 안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비하는 제도로서요. 출납도 민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창제를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곡식들을 이제 많이 쌓아놓다 보면 묵은 곡식이 생기잖아요. 그 묵은 곡식을 대출을 해서 새 이제 이자랑에서 조금씩 해서 이제 새로운 곡식을 받아서 저축을 이제 해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이제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구로 의창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법률제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법률제도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까지는 우리가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만의 이 법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법전을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차용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해왔던 그대로 이제 민간에서 이제 계속 해왔던 그대로 아니면 이때까지 판결했던 그 전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법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재판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자, 이런 법률 제도는요,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명나라의 이제 법률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대명률을 사용하고 예전부터 그래왔었던 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관습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반역죄나 강상죄, 특히 이런 여기 이렇게 이 반상제를 어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중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형벌은요, 태, 장, 보, 유, 사와 같은 이제 다섯 개의 이 단계의 형벌을 사용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사법기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3사에 해당하는 사원부, 이건 관리의 감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조, 그 다음에 이 한양 근처에 있는 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안을 방비하는 한성부. 자, 이걸 우리는 삼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원부, 형조, 한성부. 그 다음에 의군부, 구청, 장례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또 다른 그 제도인데요. 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반역을 했었던 대역죄인을 이제 끌고 와서 신문하는 곳이고, 또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군부에 비해서 좀 급하게 설치가 됐을 때 이제 쉽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반역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례원은요, 노비 간의 이제 소송, 노비들을 이제 또 우리가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주인님을 업수히 여기서 강산죄가 적용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이제 장례원이 있었죠. 자 이런 사법기구들을요 사법기구들은 대체적으로 있긴 했었지만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백성들하고 만나는 관찰사나 수령들이 이런 사법관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선 초기에 이렇게 관습법이나 대명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 그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던 조선 최고의 종합법전이 만들어지게 됐죠.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자, 일단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 초기에도 법전이 있었어요. 정도전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 자, 이 조선 경국전은 육전체제에 의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과 문물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총재가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왕이 아니라 총재로. 자, 요것이 이제 살짝 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육전이라고 해서 태조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조준이 편찬한 건데요.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활용했던 법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개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법전이라고 하면 종합법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경국대전을 볼 수가 있겠죠. 드디어 경국대전을 사용하면서 우리 조선도 이제 법치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원칙이 있어요. 먼저 대명률, 이제 명나라에 있는 그 원칙과 경국대전의 이제 형전에서 그 적용을 하는 문제에서요. 일단 경국대전이 대명률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한마디로 명나라 원칙보다 우리나라의 경국제는 조금 더 높게 쳐졌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률을 따르긴 한데 대명률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경국대전의 원칙은요. 조정 성원준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전의 그 문은 그대로 두고요. 그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부분에 각주로 이렇게 각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그 형식을 우리는 조종 성원 준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부분 아까 우리가 이제 경국대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육전 방식을 이제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순서로 이렇게 육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제 육전하고 달리 조금 더 일관적이고 좀 더 추상화된다는 것. 이게 바로 경국대전의 구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왜 편찬했을까요? 그리고 편찬했을 때 어떠한 쓰임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의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조선 시기에 양반관료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관료체제를 정비하고요. 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이런 통치체제를 완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에 오게 되는 고유법을 이제 성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명률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인 형전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 자 이제 법전에 있어서도요. 더 이상 중국의 것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국대전 이후로는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법전이 이제 또 정비가 되거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성종 때 있었던 이제 대전 속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었던 수교징용.
자, 요런 이 법률도 있었고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법률이 바로 이 경국대전이나 대전성로 수교진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법률 제도에 대한 법률 책들이 보완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영조 때는 속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속대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법률 책인데요. 이 조선 전기에 비해서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책이 속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부족한 부분 정리하고 또 이 정리를 다시 해놓은 게 바로 대전통편인데 이거는 정조 때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만든 게 바로 대전회통인데요. 이 겹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싹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대전회통이고요. 좀 더 보기 쉽게 먼저 만들어놔서 규칙을 6전별로 정리하는 것이 6전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법률제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조선시대에는요, 호적제도라든지 호패, 그리고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노동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군역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자, 호적제도는요, 이제 부계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로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고요. 뭐 군역, 요역을 이걸 보고 바탕으로 부과를 하고 신분도 판별을 하고요. 노비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을 하게 되죠. 자,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은요, 우리가 태종 때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가작통법은 5개의 집을 일가로 서로 이제 묶어가지고 연대 책임을 하고 서로 이렇게 감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시가 되지 않고요.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실시가 되기 시작하죠. 자,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이 정남에게 호패를 차게 해서 군역을 파악하거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요, 성리학적인 사회로서 이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이 지배 질서가 굉장히 강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적인 지배 질서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예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리학적인 가치, 즉 예의가 현실 속에 구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양반 지배층들은 이 성리학적인 사상, 이 성리학적인 사상에서 근거해서 이 반상제도는 조금 더 굳건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왕권을 견제하면서 이 양반이 중심이 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그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이 가부장적인 종법 질서를 구현하면서 이 종족 내부의 의리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 이제 문벌 중심으로 가는, 양반 중심으로 가는 이 신분제도하고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례의식이라든지 유교주의적 가족제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지배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 예약이 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성리학 자체가 뭐 우주론, 심성론, 예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삼강인실도라든지 아니면 사례, 오래. 자, 오래 같은 경우에는 국제오래우라는 책에서 이제 구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족보로 보시면 돼요. 자, 자기 종족의 이 근혜력을 기록하고 이렇게 암기하면서 우리 가계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뿌리가 깊은 집안인지 이 시족의 유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런 종족의 이 종적인 관계와 행적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양반 문벌제도를 이제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분적으로 나는 이 뿌리의 가문이다. 우리는 우리 집안은 이런 가문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신분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이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려시대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손보라든지 뭐 자녀의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남녀의 구분 없이 이렇게 기재가 됐었어요. 조선 초기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요. 이제 중기 이후로는 이제 부계층만 이제 수록하는 시족보라든지 이제 남자를 먼저
이제 기록을 하고 여자를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는 그 기록 방식이 조선 이제 후기 때는 널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가족제도의 변화에서도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이제 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이 보합 개념이 바뀌게 되는 그 개념이랑 일치가 되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리학을 우리가 조선시대 통치 이념으로 이제 확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주자가래도 더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유교적인 지배질서 중에 예학이랑도 관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인실도 같은 경우에서도 백성들도 이런 예약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 뭐 군신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의 윤리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상가인실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실려있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 뭐 이런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행적을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거를 이제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글보다는 그림이 더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상강인실도의 돈은 그림 돈자입니다.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다는 거. 자, 국조오래요는요 여러 가지 국가와 왕실의 행사를 그 여러 가지 절차 그 의식들 있죠. 그 의식 절차들을 이제 규범화해가지고 이 사대부하고 서민들까지도 이제 그 장례의식도 약간 이 적용이 되는 게 조금 있는데요. 일단 왕실을 중심으로 그 행사의 의식을 그린 것이 바로 국조오래의입니다. 자,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사림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특히 서원과 향약 같은 경우가 이 사림의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됐었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서원과 향약에 대한 기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하면서도 교육과 이 학문의 중심 기관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향촌을 자치를 이제 하게 되는 이 향촌 운영기구 중에 하나로서요. 주로 이제 뭐 사창제, 향사, 향주례, 향약 이런 것 같은 향촌 질서를 이제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후에는요, 이 서원이 그 의병활동의 그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인데요. 원래 풍기 군수로 있었던 주세붕이 이 백운동 서원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 이제 이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익서원이라는 그 소수서원 간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서원으로 이제 향촌에서 그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증설이 많이 되고 사익서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이 서원이 분당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사원 같은 경우에도 서원이랑 약간 비슷한데 목적은 다르지만 형태는 조금 비슷해요. 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서원하고 사원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낸다는 것, 그리고 교육도 함께 한다는 것. 자, 이 점에 있어서 서원은 교육의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 본다면 사원은 제사의 기능을 좀 더 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서원과 사원은 이제 향촌의 이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 만큼 사림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들의 남설은 굉장히 대단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서원과 사원가 나중에 몇만 개, 몇십만 개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를 줄이는 노력이 시행되기도 하죠. 자,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제 서원별로 이 사림들이 모이게 되고 그 지방 간의 인적과 물적 자원으로서 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땅들도 계속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민전으로 있어야 될 땅들이 계속 이제 서원의 땅으로 이렇게 몰입이 된다면 서원은 면세지기 때문에 서원에 있는 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끔 하게 되는 1등 공신이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향약을 한번 보시자면요. 양반 지계층이 이제 유교 정치사상의 기초에서 만든 지방 행정의 자치기구입니다. 자, 덕업상권, 과실상도, 예속상도, 한난상도 같은 이런 덕목을 바탕으로 해서 향약이 운영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사림왕 홍보하고 싸웠던 이 사대사화에서 이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김효사와 있었던 조강조가 이 향약 보급 운동을 주로 많이 했었었죠. 자, 이 향약의 역할은요, 주로 봉건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 신분 질서를 억압하는 그런 조직, 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유지한다는 체제 하에서 보자면, 이런 이 반상제도를 조금 더 굳건해야 되고, 이 반상제에 비롯한 이 사회 질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신분 질서가 조금 더 공고화되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폐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향약을 운영하던 지방 토착 유역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수탈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구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향약의 간부들이 서로 또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모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풍속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가족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까지는 굉장히 여성이 평등한 그 공동체로서 남아있게 되는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적인 가부장적인 이 지배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남존여비사상 또는 이제 삼종지도라 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물론 이 부분은 조선 후기 때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조선 전기 때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가족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 전기쯤에는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혈통 같은 경우가 외가나 친가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이나 균분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족보에도 똑같이 이제 남자 여자 순이 아니라 나이 순으로 기재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게 조선 전기 17세기까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 때 성리학적 유기 질서가 강화되게 되면서 부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됐냐? 이제는 균분 상속이 아니에요. 제사를 장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상속을 모두 다 받게 되고 장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계적인 혈통의식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외가보다는 친족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야 되고, 이제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비루하다. 남존여비 사상이 더 유래가 되고요. 더 많이 되고, 여자는 남편이 죽더라도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제가가 금지되어 있고요. 또 이제 친형제도라고 하는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조선 후기 때 17세기 이후로 나타내게 되죠. 자, 서울 차별도 아마 조선 후기 때 더 심하게 되는 게 바로 부계 중심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제 여성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중시 여기게 되는 거고요. 여성이 귀해지게 된 거는 바로 조선 고려 시대부터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요, 일단 장남이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아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자라고 하는데요, 그 양자에게 제사를 다 주고 그 양자에게 제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계 중심으로 족보를 편찬하면서 남자 여자가 나이 순이 아니라 이제 남자 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여성들은 족보에 기대가 되지도 않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도 당연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다첩제. 하나의 이제 남편에게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도 금지되고 남존 여비에다가 삼종지도, 여자는 세 명이 따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게 되는 게 삼종지도인데요. 그리고 또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인을 버릴 수 있는 일곱 가지 악한 이 행위를 우리는 칠거지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칠거지악을 행하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조선 후기의 사회였죠. 그리고 이제 삼불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이렇게 칠거지악을 하더라도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갈 곳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시부모님의 3년상을 아내가 치렀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청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문을 일으켜 공을 이제 세워가지고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조선 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첩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처하고 첩, 이 소생에 따른 차별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은 첩의 자식이라도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이나 재산 상속 등에 이 차이를 좀 두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가족제도가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분제도도 이제 반상제로 점점 정착이 되고 이 성리학적인 이 위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반상제도 강해지게 되고 이제 그 예의는 훨씬 더 예학, 고학, 종법 이런 것들은 더 굳건해지고요. 이제 부계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가족제도까지도 조선 전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모든 부계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것. 자, 이 부분 우리가 구분을 잘 해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요즘에 잘 나오는 그 사회 시책이 많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과 민속놀이가 요즘에 굉장히 출제 범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속으로 단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자, 이때는 이제 사만의 수린날에서 이제 기원을 한 건데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게 되면서 남자들은 씨름과 뭐 돌 던지기, 택견, 활 쏘기 이런 것들을 즐겼고요. 여자들은 그네 뛰기, 머리 감, 창고에 머리 감고요. 수리떡 먹기, 이런 것들을 하였고요. 뭐 이 밖에 대추나무, 뭐 시집 보내기,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 밖에 이제 그런 풍습도 있긴 한데 이 풍습들을 우리가 단오 때 행해졌던 풍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 단오에 대한 풍습이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오가 되면요 임금은 진상으로 이제 많이 받잖아요. 자, 공물을 이때 이 올라온 부채들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단오 때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식 한번 볼게요. 음력 3월 15일입니다. 이때 이제 조상님의 산소를 돌보게 되면서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은 데서 유래가 된 거고요. 자,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인데요. 약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제 먹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달맞이도 하고요. 달이 가장 밝은 날이거든요. 부럽게 물기, 줄다리기, 다리 밟기, 보싸움, 지불놀이 같은 것들을 이제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이죠. 가장 풍성한 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추석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삼국사기에 보면요. 신라 본기의 유리 이상읍 때 기록에 이제 육부를 나눠서 이제 추석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길상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길상을 했는지 그 결과를 가려서 이제 이렇게 포상을 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은 이제 가장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추석을 가대 또는 가베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가베라는 뜻이 순수 우리말로 가운데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추석에는 농사지은 이것들을 추수를 해가지고요. 그 풍성한 시기로 햇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떡이 바로 송편이죠. 자, 씨름, 간방술래, 줄다리기, 기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소싸움, 탁싸움과 같은 이런 놀이를 즐겼습니다. 자, 백중이라고 하는 이것도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요. 7월 보름에 나오는 행사입니다. 자, 백중이란 어원은요, 이 무렵에 과실하고 채소가 많이 나오는 때예요. 7월 보름이니까요. 그래서 이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춰 놓았다고 해서 유래된 게 바로 이 백중인데요. 이때는 각 가정에서 과일을 따요. 그리고 조상의 사당에 새로 이제 농사지은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사직이나 이 조상의 이 조상에게 차례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종묘에 차례를 지내는 일도 많았고요. 농가에서는 이때가 되면 머슴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게 해요. 그래서 장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사먹고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때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설날은요, 음력 1월 1일이죠. 자, 이때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말로 복을 이렇게 나누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석은요. 자, 7월 7일을 우리는 칠석이라고 하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겨누징녀. 자, 이 둘은 서로의 일을 게을리했다고 해서 옥황선제의 그 노여움을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만났는데 그날이 바로 7월 7일입니다. 자, 이 칠성날과 관련해서 이제 구슬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서, 아니, 너무 기뻐서 부둣켜 안고 우는 것이 바로 이 구슬비가 되어서 내린다는 설이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민속 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속 놀이는요, 일단 기마 싸움이 있는데요. 이웃 사람들하고 편을 나눠서 서로의 기마를 부딪혀서 승패를 겨루는 놀인데요. 이때 이기는 쪽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구려 때 대동강에서 두 편으로 갈라서 돌팔매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놀이라기보다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약탈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아주 아주 많이 이루어졌던 고구려에서는 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돌팔매질 이거를 이제 놀이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강해지게 되는 이런 훈련이라, 훈련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유래된 놀인데, 이 석정놀이 중에 돌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차전놀이는요, 이제 우리가 초급 때 많이 나오는 이 놀인데요. 후삼국시대 때 고려하고 후백제에서 벌어졌던 우리 고창전투 있었죠. 자, 이 고창전투에서 이제 안동지방의 호족들의 도움으로 왕건이 후백제는 크게 격발하게 돼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때 이 전투에서요, 고려군이 후백제하고 싸울 때 이렇게 나무를, 큰 나무를 묶어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를 앞세워서 진격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정월 대보름 날이 되면은 이걸 동체라고 하거든요. 큰 나무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는 걸 이 동체를 메고 싸움하는 놀이를 하는데 이게 바로 동체 싸움 또는 차전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고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간밤술래는요, 이제 많은 유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큰 공을 세웠던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을 받고 파직이 됐다가 원균이 7000년 해전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이순신이 그 해남에 있는 우수영에다가 진을 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아군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그 군사들에게 그 산 등성이를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일을 본 외군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 이순신의 군대가 한없이 끊기지 않고 행군하는 걸 보고, 와,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저 군대 정말 많구나. 이거라고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게끔 한 전술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근처의 마을 군사들이요, 손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 춤을 추던 반응이 강강술래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줄넘기는 이제 대보름날에 했던 건데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볏짚으로 줄 만들어서 영차영차 줄 끌어당겨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패를 나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자가 이기면 푸년입니다. 맞죠? 자, 제기차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제기 많은 차는 쪽이 이기는 거고요. 씨름은 이제 우리 이 씨름도 마찬가지로 석정놀이랑 비슷하게 이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거, 몸을 단련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씨름인데요. 자, 일단은 그 상대편하고 힘을 겨뤄서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놀이죠. 자, 윷놀이는 네 개의 나무 조각으로 승패를 겨루는 우리의 고유 이걸로 설날에 주로 많이 하고요. 자, 육가락을 던져서 말판을 돌죠. 그래서 먼저 돌아나오는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따리 밟기는요, 자, 이것도 출제가 됐었는데, 국민왕이 이제 헌건적의 친일을 위해서 한번 피난을 간 적이 있었죠. 이때 안동으로 피난을 갔는데, 개성으로 떠나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풍산을 거쳐서 소야천의 나루에 이르렀을 때, 마을 군인들이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왕건의 그 왕후가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다리를, 발을 적시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에서 유래가 된 게 안동 노다리 밝히고요. 연날리기는 선동명 시기로 갈게요. 이때 상대미였던 비단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김유신이 병사를 끌고 이 토굴하러 갔는데 별똥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실을 멸망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병사들이 겁을 먹었을 때 이제 김유신이 연을 띄워가지고요. 그 떨어졌던 그 별똥별이 다시 그 유성이라고 하죠. 이 유성이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때 다시 사람들이 사기가 다시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연날리기입니다.
자, 이런 풍속도 있고 전통 놀이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봄에는 이제 대표적인 그 봄꽃이 진달래죠. 이 진달래 꽃전을 해 먹었고요. 자, 여름에는 이제 더위 때문에 떨어진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먹었고요. 자, 가을에는 수확한 쌀을 가지고 와서 송편을 빚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빨간색은 귀신이 싫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 팥으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팥죽을 겨울에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풍속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풍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그 행사라든지 이런 고유적인 놀이 같은 것들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